최근 경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법정 2종 전염병인 백일해가 발병해 전국이 긴장 상태인데요. 취재 결과 메르스가 한창 기세를 뻗치던 6월 중순, 안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10명이 백일해에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생후 50일이 갓 지난 영아, 숨이 넘어갈 듯 기침을 합니다. 일순간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고 못 이기는 듯 속까지 비워냅니다. 이야기는 지난달 16일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고 4주 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 백일해 감염은 안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시작된 것.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해당 병원에 머물렀던 10명의 신생아가 백일해에 감염됐습니다. 병실도 뭐 백일해고 같은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같은 조리원 이용했다고. 제가 잘못 봐서 백일해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병원 때문에 걸린 거 알고 나서는 많이 속상했죠. 당시 이 병원 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17명 중 무려 10명이나 백일해에 전염됐지만 메르스 국면 속 보건 당국과 병원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. 보건소 측으로 백일해 확진 신고는 지난달 17일부터 잇따라 접수됐지만 접촉자 확인과 예방접종은 일주일이 넘어서야 이뤄졌습니다. 이조차 백일해 발병 사실은 조리원 산모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. 특히 확진 신생아 중 5명은 문경과 청송, 경산 등 인근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보건 당국은 이미 완치됐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. 완치. 애들 좋아요. 약 먹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있을 때 사주 먹거든요. 그거까지 다 완치되어서 그래 퇴원했어요. 또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간의 임시 폐쇄 후 이달 초 운영을 재개한 상태. 발생이 된 부분은 맞는데 뭐 역학조사라든지 우리 직원들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거든요. 정확하게 지금 그 오리진이 우리 병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모자랄 수도 있는. 전문가들은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백일해 감염 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